네, 안녕하세요. 코레일 입사를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의사소통 파트 공부하게 될 최수지입니다. 이 코레일 입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많은 난관을 넘으셔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CS의 장벽이 유독 크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의사소통 파트는 여러분들에게 그리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선발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평가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수한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상대평가의 원칙이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와 같이 모의고사 풀이 진행하면서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접근법들이 있고 어느 정도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변별력 있는 점수 확보하시고요. 이것이 곧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시면 다음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 고르시오. 다의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말에는 한 단어에 한 개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에 굉장히 여러 개의 뜻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각각의 세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사실상 해당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다 알고 있다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단어의 세부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작은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소매 끝에는 항상 기름때가 끼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끼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 되는데요. 이를 다 확인할 수 없으니 우리는 예문의 유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때가 끼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번 선택지부터 한번 볼게요. 사거리에서 우체국을 끼고 있습니다. 2번 선택지 보시면 허브에 낀 진딧물, 허브에 진딧물이 끼어 있는 것이죠. 3번 선택지 보시면 팔짱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 4번 선택지 보시면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5번 선택지 보시면 눈곱이 끼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기름때와 유사한 단어를 찾아보실 것을 플랜 B로 권해드립니다. 플랜 A는 당연하게도 해당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그래도 가능한 한 숙지하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예문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름때와의 유사성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 즉 연관되어 있는 단어와의 유사성을 확인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중에서 운체국, 진딧물, 팔짱, 그리고 구름이 끼어 있고 눈곱이 끼어 있는 것 중에서 뭔가 더러운 것이 엉겨 붙어 있는 뭐 이런 뉘앙스와 감을 줄 수 있는 예문의 유사성을 생각해 보신다면 정답 5번 고르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플랜 A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적인 의미의 유사성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플랜 B는 관련 어와의 유사성을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번 보시면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맞췄으면 좋았겠지만 설령 맞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단어들, 해당 문장들의 어법 체크가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유의미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법 문제는요 거의 나오던 데서 나오곤 하거든요. 그것이 정답 선택지로건 오답 선택지로건 늘 출제되는 지점이 사실상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장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보도록 하죠. 1번 보시면 유학은 공자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자, 요거 보셔야 될 텐데요. 써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나 또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망치로써 때릴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일 때가 써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자격이라는 사람이라는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경우에는 서를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요 지점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인지라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문장 보시면 명절 승차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1인당 예매할 수 있는 기차표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있는 지금 문장 중에서는 크게 어법상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만 자주 물어보는 지점은 바로 이 개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음을 하다 보면 개수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시옷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시옷이 표기되지 않는 개수의 형태가 정확한 표기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한 번 더 눈도장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디귿 보시면 중간고사를 치르느라 며칠째 밤을 새워 공부한 동생이 안 돼 보여서 아침에 영양제를 챙겨주었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일단 디귿 문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며칠째 이 부분에서 띄어쓰기 하지 않는
한다라는 겁니다. 며칠째 그 자체로 한 단어이기 때문에 며칠 띄고째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하지 않는 단어라는 것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 안 되다라고 하는 것이 불쌍하게 보여서 안쓰럽게 보여서 이런 의미잖아요. 안 돼와 돼를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이 되다라는 말은 뭔가가 그러한 상태로 이루어지다 라는 의미여서 안 되다 라는 단어는 안쓰럽다, 불쌍해 보인다 라는 의미의 기존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단어의 스펠링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무언가가 안 되다, 그는 의사가 안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되지 않았다, 즉 어떤 그런 상태나 직업을 갖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서 일 되는, 즉 become의 의미일 때는 돼를 쓰지만 안쓰럽게 보이다 라는 표현일 때는 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안 돼, 이런 형태로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리을 보시면요. 보통 3년에 한번 시행되는 조선의 과거 시험은 경쟁률이 무려 2000:1에 달했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단어 있습니다. 율과 률의 차이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니은으로 끝날 경우에는 율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비율 같은 경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즉 받침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율을 쓴다는 거죠. 또한 니은으로 끝나는 경우 선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역시 앞말이 니은으로 끝나기 때문에 율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단어들은, 나머지 표현일 경우에는 류를 쓴다는 거죠. 따라서 경쟁율이 아니라 경쟁률로 고치는 것이 맞다라는 것. 요 두 가지의 표현도 굉장히 자주 다루어지는 지점인지라 그냥 탁 눈에 띄는 표현이거든요.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음 보시면 지지부진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 아이고 여기 보이네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다, 끄집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창의력을 개발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자기 개발서 같은 경우도 뭔가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끄집어내고 이끌어내는 것인지라 그런 경우에 개발을 쓰는 거고요.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개축해내다 라는 의미로서는 개발을 쓰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요거 자주, 역시 이것도 너무나 흔하게 다루어지는 지점인지라 유념해서 한 번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의 개수는 기억 있고요. 리을 있고 미음 있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으나 정답 4번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다루어지는 지점들, 항상 뭔가 물어보는 지점들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체크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것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역시 이 문제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 맞췄어, 아싸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어휘의 수준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억 보시면 권 교수는 복도에서 강 교수를 마주칠 때마다 토론회에 참석해달라고 재청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다시 청한다라는 의미로서 재청 맞는 말 되겠고요. 니은 보시면 그들은 내년으로 예정된 인수합병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주기를, 역시 다시 생각하다, 한 번 더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따라서 다시 생각하다 라는 뜻으로서 재고를 쓰는 게 맞죠. 여기서의 재고라고 하는 건 드높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따라서 애국심을 재고하다, 충성심을 재고하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되겠네요. 디귿 보시면 조정이라든가 직결이라든가 아니면 강구라든가 하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느껴놓으셔야 되는 건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어휘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선가 다 들어봤음직한, 일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구사 가능한 표현들이 이렇게 단어의 뜻 물어보는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나치게 생경하거나 과도하게 어려운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구사하고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4번 보시면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으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남 통영은 나폴리를 연상케 하다, 연상케 맞습니다. 뭐뭐 하다라는 표현의 경우 대부분 이 하다가 그대로 줄어들 때는 거센 소리, 크트푸츠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연상케 하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간편하다 하잖아요. 간편케 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굴껍데기가 쌓이는
지금 사인은 같은 경우도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타가 기본형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널따란이 아니라 널따란으로 고쳤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겹받침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룰이 또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세부사항을 암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널따 같은 경우가 정말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기본형은 널따이고 넓다, 넓고 넓지만 할 때는 리을 비읍이 그대로 지켜지지만 널따란 이런 단어처럼 뭐뭐 달았다라는 표현이 들어왔을 때 달았다라는 표현이 들어왔을 때 이 리을 비읍이 리을로 바뀐다는 것, 즉 비읍이 탈락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널따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이것의 변형된 형태인 널따란 같은 경우도 역시 이렇게 리을로만 표기된다는 것, 비읍이 탈락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요. 갯벌 같은 경우 발음은 갯벌 이런 식으로 나지만 쓸 때는 갯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따라서 리을도 적절하지 않은 표기가 되겠고 오랫동안 얘는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발음하실 때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여기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고 있다. 즉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문법상을 이제 와서 새롭게 다 공부하고 암기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받아쓰기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받아쓰기 할 수 있어야 아는 단어지 그냥 막연하게 대충 그렇게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절대 정답을 맞출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 디귿과 리을에 해당한다라는 것. 그래서 정답은 4번 된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죠. 다음 문단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한 거 골라라.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요 말을 좀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논리적인 순서,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인 순서대로 붙여나가다 보면 절대 정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논리적인 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접근하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유사한 내용이 먼저 와요. 유사한 내용이 다 와요.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 다음엔 다 이 문장과 유사한 내용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이 유사한 내용이 다 끝났을 때 상반된 내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반된 내용이 끝나야 화제가 전환된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연관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어떤 문장과 문장 간의 거리는 문장과 문장 간의 거리, 문단과 문단 간의 거리는 이러한 연관성과 유사성의 원칙으로 붙여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답을 찾기 위한 방법이에요. 글을 반드시 이런 순서로 써야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글을 쓰는 순서는 작가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죠.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바로 글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입장일 때는 반드시 이런 원칙에 의해서 붙여나가 주셨을 때 정답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그 느낌으로 답을 고르는 것은 사실상 찍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선택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택지 따라서 우리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죠. 가 아니면 라로 시작한다라고 했으니 가와 라 중에서 더 먼저 올 수 있는 내용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 내용이 먼저 와야 하는가도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가 먼저 와도 되고 미래가 먼저 와도 되는 거죠. 원인이 먼저 와도 되고 결과가 먼저 와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글을 어떤 순서로 써야 한다라는 룰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에서 대부분의 정답들은요. 일반적인 얘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특수한 얘기가 먼저 다음에 옵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인 얘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전체적인 얘기가 와야 한다라는 거고요.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 다음에 이 개념을 예를 들어서 심화하는 그런 내용의 순서대로 붙는 선택지가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범주가 큰 얘기를 먼저 하고 범주가 작은 얘기로 이어지는 것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순서대로 글을 써야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런 순서대로 붙은 선택지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 이런 마인드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와 라 한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큰 얘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 보시면 세계 최고의 목판 기술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1966년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사리암과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 경전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770년에 일본에서 간행된 이것으로 여겨졌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읽은 내용은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언제 발견되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께 가장 오래된 건 줄 알았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라 보겠습니다. 인쇄술에는 활판 인쇄술과 목판 인쇄술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기술 모두 동양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쇄술이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러한 인쇄술은 동양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에서는 어떤 특정 인쇄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쪽이 더 범주가 넓은가요? 당연히 그렇죠. 라가 범주가 더 넓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에 해당하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더 일반적이고 범주가 넓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라가 먼저 오는 선택지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라를 반드시 먼저 제시해야만 그게 글이다. 이게 가장 논리적인 순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원문의 순서가 어떠했는지도 우리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원칙에 따랐을 때 정답을 고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선택지 보면 가 다음에 라가 붙는다는 것은 두 선택지 모두 공통이니까 가 다음에 마가 올 건지 가 다음에 나가 올 건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칙에 따라서 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가 가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문단이 올 것인지 마가 올 것인지 나가 올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의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보시면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언제 발견되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출간 연대를 측정해 본 결과 불국사가 창건된 751년보다 앞선 것으로 판명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 순서 따라서 마 붙여볼게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석가탑에서 발견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경전에 주술적인 힘이 담겨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 순서 따라서 나도 한번 붙여보죠. 한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경전이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크기가 매우 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내가 읽은 내용이 뭐였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어디에서 발견되었고 그것이 되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 아, 그전에는 일본께 가장 오래된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얘가 오래된 인쇄물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럼 내가 읽은 내용과 더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은 그렇죠. 마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고 결국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는 방식은 이렇게 교집합의 방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내가 읽은 내용을 확인하면 그 읽은 내용과 가장 유사하거나 겹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문단이 정답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하게도 선택지 4번 정답 고르시면 되겠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여기까지 확인해야 정답을 확정할 수 있는 문제라서 또는 아무리 독해력이 좋은 학생도 굳이 여기까지 읽을 필요는 또 없는 문제여서 이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는 대동소이하고 이 문제의 사이즈에 비해서 이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문제 그냥 문제 유형만 보시고 너무 깊이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느낌적인 느낌으로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순서 그대로 접근해 나가시면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 정도의 집중력 있는 독해가 이루어졌을 때 딱 그 정도만 이루어지면 정답을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6, 7번 보시면 다음 글을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세트 문제이고 제시문이 좀 길게 나온 경우라서 문제를 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윗글의 주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제 물어보는 문제, 결국 우리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부분만 좀 집중해서 봐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요. 안타깝게 이제 서술상의 특징까지도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결국 제시문을 다 읽지 않으면 사실상 답을 고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제시문이 좀 긴 문제라 하더라도 문제가 두 개, 세 개 걸려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약간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랬을 때 주제 물어보는 문제의 정답률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요. 서술상의 특징, 즉 논지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시문 읽는 시간을 너무 아까워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1번 선택지 먼저 보고 분류하고 있나? 막 이런 식으로 찾아 헤매고요. 2번 선택지 보고 증명될 수 있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보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이 어떤 문제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봤자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써야 할 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차분하고 집중력 있게 제시문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정답을 더 안정적으로 고를 확률이 높고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것보다 내가 푼 문제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시문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기업이 개별 소비자에게 최적의 제품을 추천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율을 높이고자 한다. 과거에는 제품을 추천하기 위해 설문조사 진행하거나 직접적으로 의견을 묻는 등 단순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사이트 이용 시간, 관심 분야, 메시지 등 분석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라는 이야기. 빅데이터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지칭하는데 최근에는 기존의 정보관리 기술로는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고 문제 상황에 적용하거나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증가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활성화 등의 이유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는 크기, 다양성, 속도에서 주된 특성을 드러내고요. 크기는 영상, 위치 정보, 텍스트와 같은 데이터의 물리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 여부도 포함하는 요소가 바로 이 크기라는 겁니다. 다양성은 데이터의 형태를 말하는데 뭐 이러저러한 모양의 데이터가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시 분류된다라는 거고요. 속도는 데이터 처리 능력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에 맞춰서 수집, 분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속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는 크기와 다양성과 속도라는 측면에서 특징을 갖는다 정도로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데 빅데이터를 다양한 부분에서 더욱 효과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빅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적합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대용량 언어 정보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는 텍스트 마이닝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분석해서 시장 규모와 매출액 등을 예상하는 평판 분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SNS 연결 구조, 친밀도 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영향력 있는 사용자를 선별해서 모니터링하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상에서 특정 소재에 관심 있는 그룹을 군집 분석으로 분류하는 클러스터 분석 등의 방법들이 마케팅 영업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암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보이는 빅데이터의 특징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데이터 분석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집중해서 읽을 뿐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암기해서 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빅데이터가 미래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농후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요. 미래 사회에는 불확실한 리스크가 만연하지만 빅데이터가 실제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위험 요소의 패턴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 불확실성을 좀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 미래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한다면 여러 상황을 동시에 고려
부여해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요.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상황에 대해 빠르게 분석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대응력을 기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능력보다 축적된 정보 속에서 정형화된 패턴과 유의미한 분석 결과 도출해서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더 커지고 있고요.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빅데이터 연구 역량은 단순히 한 분야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분석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함양하기 어려워서 따라서 인재 육성해야 되고 여러 분야에서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쏟아야 한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시 읽은 내용은 빅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이고요. 따라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 정도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아무도 암기하지 못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전국에서 1등하는 학생도 절대 모든 제시문의 내용을 읽는 족족 암기해서 푸는 거 아니거든요. 다만 이 글이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는 집중해서 읽으실 수 있어야 되겠고 구체적인 전문 용어라든가 또는 고유 명사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윗글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어? 이런 질문이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읽은 바에 의하면 그렇죠. 이 얘기하고 있어. 빅데이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라는 것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지 않고 또는 제시문을 아주 일부만 읽고 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답을 고르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놓칠 수 있고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쓰더라도 문제를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지 시간을 아끼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도 다시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7번 문제 보시면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요.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술 대상의 특징을 분류해서 설명해서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거 제시문 통해서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특징 빅데이터의 특징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나타낸다. 그럼 분류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뭐 1번 선택지 맞는 말 확인할 수 있겠고요. 2번 보시면 통념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답 2번 되겠네요. 통념이라고 하는 건 다수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들이 과학적인 방법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그 생각이 맞더라. 예를 들어 안경을 낀 사람들이 보다 더 공부를 잘한다는 통념이 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안경 쓴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더라 라는 것은 통념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다라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정답 2번 고르셔야 되겠고 서술 대상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 마지막 부분 통해서 우리 확인했습니다. 더 에너지 쏟아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했으니까요. 구체적인 사례의 비교를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례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을 제시문의 초반부 통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4번 선택지 역시 제시문과 일치해서 정답이 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5번 보시면 서술 대상으로 인해 발생할 긍정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역시 제시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테크닉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제시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가가 모든 독해 문제의 본질이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8번, 9번 역시 세트 문제인데요.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각 문단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했으니 이런 문제야말로 가 읽고 1번 선택지, 나 읽고 2번 선택지 이런 식으로 답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9번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역시 여러분들께서 제시문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정답을 확실하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시간 조금 더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시간과 정답률이 갈등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실전 상황에서도 당연하게 정답률 쪽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가달락부터 보시면요.
특허는 특정인이 고안한 기술적인 창작물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판매, 수입 및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특허라는 겁니다. 특허의 목적은 특허권자가 발명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경쟁 과정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를 통해 발명을 장려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기술 진보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우리는 지금 특허의 정의와 특허의 목적에 대해서 읽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권리자의 실시 승낙을 받거나 존속기간이 끝난 후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해당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서 국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특허의 정의와 목적, 가달락에 해당하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술 진보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특허제도, 그렇죠. 이것이 바로 특허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각 문단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적절하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나도 한번 보도록 하죠. 나 보시면 기원전 500년 고대 그리스에도 원시적인 특허제도가 존재했지만 현대적인 특허의 연원은 14세기에 특허제를 도입한 영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당시 영국은 새로운 산업기술 도입하고자 해외 유수의 기술자에게 길드의 독점적인 권리에서 벗어나 영업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지만 점차 왕실이 돈을 받고 특허장을 남발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영국 의회가 이것을 통과시켜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서 발명한 사람에게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발명한 사람에게만 특허권 부여하도록 제한했고요. 이렇게 제정된 영국의 특허 제도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는 특허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면 고대 그리스에서도 있었으나 현대적인 연원은 영국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 부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정리했으니까요. 2번 선택지 역시 오케이. 그 다음 다문단 보겠습니다. 각국은 특허제도의 기초와 발명을 보호하는 근거에 대해서 각자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특허 청구 권한은 은혜주의와 권리주의로 나뉘는데요.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은혜주의는 발명가에게 특허 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왕의 은혜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의 나라에선 권리주의. 이것은 발명가가 국가의 발명과 관련해서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확인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은혜인가 권리인가라는 관점에 따라서 특허와 관련된 방식은 이렇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요. 그렇다면 그렇죠. 역시 제대로 정리했다라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라 보시면요. 한편 특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특허를 출원할 경우 누가 특허권을 가지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 이런 문제 해결하고자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선발명주의와 선원주의 중 하나를 채택해서 특허권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선발명주의는 미국에서 채택하는 제도인데요. 발명이 완성된 시간을 기준으로 먼저 발명한 사람한테 특허를 부여한다라는 거고요. 선발명주의는 진정한 최초의 발명가에게 특허를 부여할 수 있지만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선원주의는 특허 출원을 먼저 한 사람이 그 특허의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먼저 이렇게 특허 출원을 누가 먼저 했는가, 그 기술을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가 아니라 그 특허 출원을 누가 먼저 했는가에 의해서 결정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발명의 신속한 출원을 유도해서 빠르게 공개시키고 특허권을 가지는 사람이 명백하기 때문에 권리의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특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허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에 따라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라 보겠습니다. 선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발전하게 된 선발명주의. 뭐 제시문의 내용과 하나도 일치하지 않네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지 뭐가 더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어야 정답이 4번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의 난이도를 생각해 본다면 전혀 뭐 거의 하의 난이도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저 포함 여러분 모두 다 인정하시겠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절대 그 누구도 10초, 20초, 30초 만에는 못 푼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쓰고 정답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확인해 놓고 혹시 요쯤에서 우리 9번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영국의 전매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역시 앞부분 통해서 우리 확인 가능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특허 제도의 기초 발명을 보호하는 근거에 대해서 각자의 방식 따르고 있다라고 했으니
1번 선택지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프랑스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론하기만 한다면 심사를 받지 않고도 특허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전매 조례를 제정하면서 무분별하게 발행되던 종전과 달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축소되었다라는 건데요. 역시 우리가 이 부분 읽었다는 거 기억하실까요? 네, 전매조례를 통과시켜서 요 사람에게만 특허를 부여하도록 제한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숫자가 당연하게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따라서 3번 선택지 역시 우리가 제시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4번 보시면 한국은 특허 부여시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가 아니라 그렇죠, 특허를 누가 먼저 출원했는가 우리 제시문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것 그렇죠, 기억하시죠? 역시 그래서 4번 선택지 오케이. 그 다음 5번 선택지 보시면 특허권은 국가에서 승인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실시 승낙을 얻더라도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앞부분 내용 한번 보시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권리자의 실시 승낙을 받거나 존속기간이 끝난 후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해당 발명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권리자의 실시 승낙이 있다면 개인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5번 선택지가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정답은 5번 된다는 거 이제서야 확정 가능하네요. 지금 이 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안 읽어서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는 영역이 되겠고 우리가 기왕 지금 8번 문제를 풀면서 라달라까지 읽었어야 하기 때문에 라달라까지의 내용 안에서 혹시나 정답이 확정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나 이 정도에 대한 독해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읽어야 여기 물음표 하나를 남겨둔다 하더라도 정답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 5번 선택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달락의 내용이라고 해서 정말 가달락만 딱 읽고 정답을 골라내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특별히 더 아끼는 방법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더 집중해서 읽었는가의 문제이고 누가 내가 읽은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의 문제이지 누가 더 빨리 읽고 누가 덜 읽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시문의 길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손댈 수 없을 만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시험 시간에 온전하게 집중해내는 능력을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하게 길러내신다면 변별력 있는 점수 충분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